낭독 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종록 교수님의 삶이 있는 성경읽기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가르칠 것인가이다. 그런데 전함과 가르침의 1차적인 텍스트는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나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 즉 고대에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예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읽어내고 그것과 동시에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읽어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체험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결국 현재 우리의 상황 속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조금 다르게 말하면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나아간다. 그래서 책 읽기, 성경 읽기는 삶 읽기일 수밖에 없다. 성경이 1차 텍스트라면 시대적인 삶의 상황은 2차 텍스트이다. 그리고 성경은 구체적인 삶에서 비롯된 글쓰기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거기서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읽어내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읽어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 읽기는 삶, 우리 자신의 삶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삶의 성경 읽기, 삶을 위한 성경 읽기일 수밖에 없다. 삶의 성경 읽기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이 반영되지 않은 성경 읽기가 불가능하며 또 무의미하다는 것을 뜻하고 삶을 위한 성경 읽기라는 것은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성경 읽기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의지를 뜻한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듣고 배워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역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이 있는 성경 읽기를 해야 한다. 그것이 성경적이며 또 순리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삶이 있는 성경 읽기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성경 읽기 원칙. 첫 번째, 감성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말하려는 것을 읽어내는 것보다는 또 새로운 것을 찾아내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성경에서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형성해낸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주입된 것들의 혼합물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어설프기 짝이 없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서도 자기 반성적이라기보다는 타인에 대해서 지독히 맹목적으로 비판적이며 참여적이기보다는 방관적이며 구체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며 일정한 기준이 없이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고 특히 자신의 삶과 유리되거나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감성적이기보다는 지나치게 교리적인 성향이 강하다. 물론 성경 읽기를 포함한 신앙생활에서 교리적인 측면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것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매우 인위적이고 교리적인 성격의 비상적인 논리가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성을 결코 억누르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삶이 있는 성경 읽기가 아니다. 우리의 삶은 실제로 매우 감성적이다.
두 마리 말이 있다? 두 마리 말이 있지만 설명이 전혀 없어도 묶여 있는 두 마리 무엇을 말하려는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림을 보고 거의 비슷한 스토리를 찾아낸다. 두 마리 말이 서로 묶여 있는데 양쪽에 있는 자기 풀을 먹으려고 각자 힘을 쓰다가 나중에는 풀은 먹지도 못하고 힘이 빠져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서로 의논해서 둘이 함께 한쪽에 있는 풀을 먹고 또 다른 쪽에 있는 풀을 먹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이 그림은 단순히 두 마리 말 이야기로만 끝난다. 그러나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이 그림을 말 이야기로만 듣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 말 그림을 보면서 뭔가 가슴이 찡해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말을 말로만 보지 않고 사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말 그림을 보면서 실제로는 사람의 삶을 읽어내는 것이다.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은 사람들이 말처럼 우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도 그렇고 가족들과도 그렇게 우매하게 고집부리며 살아온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결심할 것이다. 이렇듯 이 말 그림은 우리의 논리에도 호소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그렇다. 그래서 삶은 본질적으로 감성적이다. 그러니 논리, 그것도 자기 반성적이기보다는 타인 비판적인 성향이 강한 교리적인 논리를 지나치게 앞세우는 것은 삶에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감성적으로 살아간다. 그러니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감성적이고 또 감성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네 삶의 한 부분인 성경 읽기도 당연히 감성적일 수밖에 없으며 또 감성적이어야 한다.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라. 지금으로부터 1세기 전쯤에 한 젊은 학생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학 과목의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었다. 그날의 시험 문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는 것이었다. 다른 학생들이 각자 자신이 이해한 바에 따라 열심히 긴 논술문을 작성하고 있는 동안 그 학생은 혼자서 2시간이 넘도록 우두커니 앉아있기만 했다. 시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이 학생은 한 글자도 쓰지 못했다. 시험 감독이 학생에게로 다가와 답안지를 긋기 전에 어서 무슨 말인가를 쓰라고 재촉했다. 학생은 마침내 연필을 들어 답안지에 다음과 같은 한 줄의 문장을 썼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이 학생이 바로 훗날 영국 최고 시인이 된 바이런이다. 우리는 바이런처럼 성경을 읽어내는 방식을 감성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성경 읽기가 절대로 교리적이거나 논리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리나 논리는 감성에 감싸여 있어야 한다. 교리나 논리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을 경우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 교리나 논리를 내포한 감성이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우리가 사람을 설득할 때 교리나 논리로도 설득할 수 있지만 감성적인 측면에 호소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른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이 감성적으로 와닿지 않으면 상대방이 결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그렇다. 그러니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오죽하겠는가. 심지어 감정이 상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또 그것이 옳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도 억지를 부리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고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항상 생각한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 감성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논리나 비판에 굴복해서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에 감동되어서 설득당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말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멘델스존의 할아버지 모세 멘델스존은 잘생긴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체구도 작은데다가 기이한 모습의 꼽추였다. 어느 날 모세 멘델스존은 함부르크에 있는 한 상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 집의 아름다운 딸 푸름체를 알게 되었다. 첫눈에 그는 그녀를 향한 절망적인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하지만 보기 흉한 그의 외모 때문에 푸름체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려고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모세 멘델스존은 계단을 올라가 용기를 내어 푸름체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그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녀는 천상의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었으나 그녀가 눈길 한번 주지 않은 것에 대해 그는 깊은 슬픔을 느꼈다. 몇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푸름체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마침내 모세 멘델스존은 부끄러워하며 물었다. 당신은 결혼할 배우자를 하늘이 정해준다는 말을 믿나요? 푸름체는 여전히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러는 당신도 그 말을 믿나요? 모세 멘델스존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한 남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신은 그에게 장차 그의 신부가 될 여자를 정해주지요. 내가 태어날 때에도 내게 미래의 신부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신은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너의 아내는 곱사덩이일 것이다. 나는 놀라서 신에게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신이요. 여인이 곱사덩이가 되는 것은 비극입니다. 차라리 나를 곱추로 만드시고 나의 신부에게는 아름다움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는 곱사덩이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푸름체는 고개를 돌려 모세 멘델스존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순수한 눈빛을 통해 어떤 희미한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다. 푸름체는 그에게로 다가가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았다. 훗날 그녀는 모세 멘델스존의 헌신적인 아내가 되었다. 두 번째, 상상력을 활용해야 한다. 앞에서 예로 들은 바이런의 이야기도 그렇고 모세 멘델스존과 푸름체의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본질적으로 감성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또 그 이야기들은 삶이 상상력의 산물임을 알려준다. 바이런이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시를 쓸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모세 멘델스존이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말로 푸름체를 감동시킬 수 있었겠으며 푸름체 역시 상상력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멘델스존의 이야기에 감동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한 상상력이 바이런으로 하여금 시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고 또 모세 멘델스존과 푸름체로 하여금 결혼할 수 있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었던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상상력의 산물이다. 그런데 삶이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매우 함축적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그러니까 삶은 우리의 상상력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지만 특히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는 더욱 상상력이 필요하다. 어떤 글이나 말이든지 아무리 자세하다고 해도 설명이나 해석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없다. 좋은 글일수록 감축적이다. 그러니 우리가 쓰는 말과 글은 빙산과 같다. 빙산처럼 드러난 부분보다는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은 것이다. 사람들은 말을 하거나 글을 쓰고 읽을 때 드러난 부분과 아울러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함께 전하고 함께 읽는다. 그리고 말을 듣거나 글을 읽는 사람들은 표면적인 의미와 아울러 심층적인 의미도 동시에 헤아리는 것이다.
지금 나오는 그림을 보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 앞에서 보았던 말 그림보다 이 그림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상상력을 사용하게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지만 상세한 부분에서는 상이한 것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거기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를 느끼고 결심할 것이다. 이 그림은 도종환 시인이 쓴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라는 감동적인 글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도종환 시인이 써놓은 글을 직접 읽어보자. 원래는 한 편으로 된 글을 여기서는 읽기에 편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첫 번째 부분은 도종환 시인이 전에 들은 이야기이고 두 번째 부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도종환 시인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풀어쓴 것이다. 첫 번째 부분. 일본 도쿄 올림픽 때 스타디움 확장을 위해 지은 지 3년 되는 집을 헐게 되었다. 인부들이 지붕을 벗기려는데 꼬리 쪽에 못이 박힌 채 벽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 한 마리가 살아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었다. 3년 동안 도마뱀이 못 박힌 벽에서 움직이지 못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사람들은 원인을 알기 위해 철거 공사를 중단하고 사흘 동안 도마뱀을 지켜보았다. 그랬더니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이었다. 두 번째 부분. 이 두 도마뱀은 어떤 사이였을까? 물론 우리는 알 수 없다. 부모와 새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 수도 있고 그저 한 곳에 모여 살던 동료일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상상해본다. 오래전부터 그곳에 살아오던 도마뱀 동네에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들어와 땅을 파헤치고 나무를 베어내고 요란한 기계 소리를 내며 어마어마한 자기들의 집을 짓기 시작했을 것이다. 땅이 파헤쳐지고 숲이 무너지면서 죽어간 도마뱀들도 많았으리라. 도마뱀만이 아니라 들쥐도 다람쥐도 지렁이와 개미도 죽거나 다치고 밤낮없이 기계 소리에 놀라 멀리 떠나버린 도마뱀들도 있고 둥지를 잃은 새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떠날 수 없는 도마뱀과 개구리와 잠자리들도 있었을 것이다. 돌아다녀 보아도 너무나 어마어마한 땅이 다 뒤집혀졌어. 어쩔 수 없이 그 근처 어디에 몸을 숨겨 살아야 했을지도 모른다. 아마 그 도마뱀도 그런 무리 중에 하나였으리라.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래도 숨어 살 때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그만 꼬리가 못에 박히는 끔찍한 경우를 당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도마뱀은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몸부림칠 때마다 살을 찔러오는 고통은 또 얼마나 컸을까? 그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다른 도마뱀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루 이틀 닷새 꼬리가 못에 박힌 도마뱀은 오직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을 테고 옆에서 그 아픔을 다만 지켜볼 수밖에 없는 도마뱀은 어쩌지 못한 채 애만 태우고 있었으리라. 말도 할 수 없는 이 미물들은 오직 눈짓과 표정과 몸짓만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마음을 나누었으리라. 도마뱀은 원래 사람의 손에 꼬리가 잡히면 그 꼬리를 잘라버리고 도망치는 파충류인데 아마 꼬리를 잘라버릴 수도 있는 상황도 못되었던 게 분명하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훌륭한 것은 바로 곁에 있던 도마뱀이다. 사랑하는 도마뱀이 받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도마뱀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절망할 때 어딘가로 가서 먹을 것을 물어왔다. 그리고 입으로 건네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절망하지 말라고.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어떤 눈짓, 어떤 표정이었을까? 어쩌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처음에 먹을 것을 거부하며 팽개쳐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 또 어딘가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다 입에 넣어주는 그 도마뱀을 보면서 너를 버릴 수 없다는 그 표정, 나만 살기 위해 내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그 몸짓, 그걸 믿으면서 운명과 생의 욕구를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가슴 저렸을까?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위험을 무릅쓰고 먹을 것을 구해다 주면서 함께 살아온 지 3년.
그 도마뱀은 다시 못을 박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어두운 지붕 밑에서 두 도마뱀은 함께 사랑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고통 속에서 서로 안고 잠이 들곤 하였을 것이다. 그 3년은 얼마나 길었을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도종환 시인은 본인이 어디선가 읽었을 간단한 이야기를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길게 풀어냈다. 이야기의 장면들을 상상하고 못 박힌 도마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먹이를 가져다주는 도마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서 도종환 시인은 이렇듯 감동적인 글을 써낸 것이다. 도종환 시인이 읽은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분량이 적고 간단하지만 그 이야기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그 몇 배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작업도 도종환 시인이 한 것처럼 어떤 텍스트를 읽고 그 텍스트가 함축하는 의미를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풍성하게 밝혀내는 것이다. 이것은 책을 읽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다. 이렇듯 텍스트 읽기는 텍스트에 함축된 의미를 상상력을 발휘해서 밝혀내고 그것을 풀어쓰기 하는 삶이 있는 읽기이다. 이 풀어쓰기가 중요하다. 이것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기로 하자. 챕터 2. 성경 읽기 방법. 지금까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과연 무엇이 삶이 있는 성경 읽기인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읽기 작업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 번째,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 성경 읽기는 본문을 꼼꼼하게 읽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내용이나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면 본문을 읽지 않고 넘어가는 때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잘 아는 본문일수록 더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 꼼꼼하게 읽으면서 본문에서 특이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마치 알 수 없는 고대의 유물을 살펴서 그것을 풀어내는 고고학자처럼 그렇게 본문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셜록 홈즈 같은 유능한 탐정이 될 필요가 있다. 하하하, 그럼 피터슨은 거위 한 마리를 얻었고 자네는 이 낡은 모자를? 아니야, 왓슨. 나는 이 낡은 모자 덕분에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었어. 아까부터 조사해 보았는데 이 낡은 모자의 임자인 헨리 베이크 씨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대충 알아냈단 말이야. 설마? 정말이야, 왓슨. 자네가 이 모자를 한번 잘 관찰하여 주인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맞혀보게. 하며 홈즈는 책상 위에 낡은 모자와 렌즈를 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나를 추리해보라는 건가? 물론이지. 나는 마지못해 낡은 충절 모자를 집어들고 한참 동안 이리저리 살펴보았으니 이윽고 추리를 단념하고 책상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안 되겠어, 홈즈. 이 모자 하나로 베이크 씨의 인물을 알아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자는 꽤 낡았다는 것과 거칠게 다루어 군데군데 얼룩이 묻어 있으며 얼룩을 감추리고 잉크를 발랐다는 것. 그리고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모서리에 물림새를 달았는데 그곳에 붙어 있어야 할 고무줄이 끊어졌다는 것, 이 정도밖에 모르겠군. 그것만 알면 충분하잖아. 자네는 다만 보았을 뿐이지. 추리를 하지 않으니까 틀렸단 말이야. 자네는 탐정이 될 자격이 없어. 나는 의사이지 탐정은 아니야. 나는 기분이 언짢아져서 볼멘 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라도 추리는 필요해. 환자를 진찰하여 어떤 병인지를 진단하는 것도 하나의 추리가 아니겠나? 그럼 자네는 이 모자를 보고 무엇을 추리했다는 말인가? 왓슨, 그렇게 화내지 말고 들어봐. 첫째, 이 모자의 주인인 베이크 씨는 상당히 머리가 좋다는 것. 둘째, 그는 3년 전에는 꽤 부자였지만 지금은 매우 가난하다는 것. 셋째, 술을 많이 마시는 버릇이 있고 그 때문에 사업이 실패해서 가난해졌다는 것. 넷째, 지금은 부인도 그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 다섯째, 이봐 홈스, 그런 엉터리 추리는 그만두게. 나는 퉁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홈즈는 내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다섯째로 베이크는 원래 상당히 세심한 사나이였지만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지금은 만사를 포기해버린 상태라는 것. 그러나 약간의 자존심과 허영심은 남아있다는 것. 여섯째로
베이커는 술집에 가는 일 이외에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고 집안에만 틀어 박혀 있다는 것. 나이는 아마 46살쯤 되었고 희끗희끗한 머리에 머리기름을 절개 바르고 2, 3일 전에 이발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 베이커의 집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가스등을 켜지 않고 양초나 램프를 켜는 게 틀림없어. 홈즈, 자네 마치 베이커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군. 그러나 내 귀에는 엉뚱한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데? 무슨 베이커가 지능이 뛰어난 사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지? 이 모자를 보면 알지. 홈즈는 낡은 모자를 들어 머리에 썼습니다. 모자는 홈즈에게 너무 커서 코 있는 데까지 푹 내리 덮였습니다. 이만큼 머리가 큰 사나이라면 골도 크니까 지능이 뛰어나다고 보는 게 좋을 거야. 머리만 크고 그다지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있지. 그건 그렇다 손치고. 베이크가 원래는 부자였다가 3년 전부터 가난해졌다는 건 어떻게 알지? 이 모자의 차양은 앞쪽이 조금 위로 젖혀져 있어. 이런 모양은 3년 전 런던에서 유행하였던 거야. 그리고 이 중절모는 아주 고급 모직이며 감겨있는 태도 비단이고 안에 받쳐져 있는 가죽도 좋은 거야. 값도 아주 비쌌을 거야. 3년 전에 이런 고급 모자를 살 수 있었던 사나이가 지금은 싸구려 모자 하나 사지 못하고 낡아 빠진 모자를 그대로 쓰고 다닌다는 것은 3년 전부터 가난해졌다고 보아도 좋을 거야. 듣고 보니 그럴듯하군. 그럼 베이크가 원래는 세심한 사나이였다는 것은? 보다시피 이 모자 차양에는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물림새가 달려있어. 이 물림새는 처음부터 모자에 달려있던 게 아니라 모자점에 일부러 부탁해서 붙이는 거야. 다시 말해서 베이크는 그 무렵에는 세심한 사나이였음에 틀림없어. 그러나 고무줄이 끊어진 채 갈아 끼운 흔적이 없는 걸 보면 가난 때문에 만사가 귀찮아진 거야. 그런데 이 모자의 얼룩에는 자네 말대로 잉크를 칠하여 쥐어버리려고 한 흔적이 있어. 즉 어느 정도는 자존심과 허영심이 남아있다는 증거지. 과연 그렇군. 그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며 이발한 지 며칠 되지 않았다는 건 모자 안을 렌즈로 잘 살펴보면 가위로 쳐낸 짧은 반백의 머리카락이 많이 묻어있고 그 머리카락에는 싸구려 머리기름 냄새가 짙게 풍기고 있어. 이게 바로 최근에 이발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정말 그렇군. 그럼 베이크가 거의 외출을 하지 않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다는 것은? 모자에 먼지가 많이 묻어있지 않나? 그 먼지를 렌즈로 조사해보면 그리에 있는 까칠까칠한 모래먼지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부드러운 솜먼지야. 이건 다시 말해서 평소에는 이 모자가 늘 집안에 걸려있었다는 증거지. 그럼 베이크가 자기 부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만일 부인이 베이크를 사랑하고 있다면 가끔 남편의 모자에 손질을 해주었을 거야. 이 모자에는 손질한 흔적이 전혀 없어. 그러니 부부 사이가 좋다고 할 수는 없지? 그러나 베이커는 부인을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고위를 사가는 길이었는데? 아마도 베이커는 전날 밤에 부인과 다투었을 거야. 그래서 부인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지갑을 털어서 고위를 샀을 거야. 술에 취해서 대담해진 탓이었는지도 모르지. 그래? 그럼 마지막으로 베이커의 집에 가스등을 켜지 않고 촛불이나 램프를 켰다는 것은? 이 모자를 자세히 봐. 모자를 자세히 보면 촛농이 떨어진 곳이 7군데나 있어. 베이커는 밤늦게 술집에서 돌아오면 왼손에 이 모자를 들고 오른손에 촛불을 들고 2층 침실로 올라가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 그때 떨어진 촛농이 이 모자에 묻었던 거야. 이만하면 베이커의 집에서는 가스등을 켜지 않고 촛불이나 램프를 켠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나? 여기서 보는 것처럼 왓슨도 홈스가 발견한 것을 그 모자에서 찾아냈지만 그것을 풀이해내지 못했다. 단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풀어내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돋보기를 들고 현장을 샅샅이 뒤져서 단서를 찾아내는 탐정처럼 우리는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 본문을 꼼꼼하게 읽기 위해서는 본문의 줄거리를 대충 알고 지나가는 식의 읽기를 피해야 한다.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꼼꼼하게 읽기를 해보자. 첫 번째, 예. 역대하 1장 7절로 13절. 솔로몬의 간절함.
본문입니다. 7절.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8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쭤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9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13절.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이 본문은 너무도 유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본문일수록 우리는 더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 평소에 잘 아는 본문일 경우에는 본문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본문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어려운 일이지만 본문을 읽으면서 새로운 단서들을 찾아보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새롭게 찾아낸 것은 무엇인가? 내가 새롭게 찾아낸 것은 솔로몬의 간절함이다. 그것을 풀어내 보겠다. 풀이.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간절했다는 것은 우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면 기브온 산당에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에서도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가 간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천번제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규모가 큰 제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가장 성대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까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 되는 것보다 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라면 왕이 되게 해달라고는 간절히 기도하겠지만 일단 왕이 된 다음에는 무슨 일이건 그렇게 간절하게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솔로몬에게는 왕이 되는 것보다 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간절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여기서 이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기브온에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자 솔로몬은 비로소 기브온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토록 간절히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잘 아는 사실이지만 그것은 지혜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이 없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야만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주여, 제발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갖춘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간구했던 것 이상으로 넘친 은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에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우물 파는 사람 이삭 본문입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가라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18절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대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풀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지금부터 거의 4천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4천년 전이면 아득히 먼 옛날입니다. 100년 전이라고 해도 아주 오래 전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4천년은 얼마나 먼 옛날입니까? 오늘은 이처럼 아득해 보이는 4천년 전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4천년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시대에는 물론 자동차도 없었고 TV도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모습들은 많이 변했지만 살아가는 근본 이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을 통해서 삶의 깊은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공 이삭, 4천년 전이라는 그 먼 옛날에 살았던 이삭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삭은 우물 파는 자라는 별명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우물과 인연이 깊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이삭만 우물을 판 것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우물을 많이 팠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8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우물을 팠고 그 이전 그 이후의 사람들도 우물을 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우물물을 길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 4천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물을 파지 않으면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물 파는 것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우물 파는 모습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26장의 이삭의 이야기는 온통 우물 파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다음에도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팝니다. 이삭이 마지막 판 우물의 이름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삭을 우물 파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물 파는 사람. 이 이삭이 살았던 모습을 통해서 4천년의 시공간을 넘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6장을 읽으면서 이삭을 매우 온유하고 양보심 많은 사람으로 생각한다. 이삭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도록 훈련받아 왔다. 한국교회는 이삭을 그렇게 보게 하는 고정관념을 형성해 온 것이다. 물론 그것이 꼭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고정관념들이 본문에서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읽어낼 수도 있는 여지를 막아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 다른 사람들도 우물을 파고 살았고 또 우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인데도 이삭을 특별하게 우물 파는 사람으로 묘사한 것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이삭이 우물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이다. 이삭은 쫓겨나서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 이삭은 그 우물을 빼앗기면서 이름을 에섹이라고 했다. 에섹의 뜻은 다툼이다. 그러니 이삭과 그의 무리들은 그들이 고생 끝에 파놓은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달라고 해서 거저 내주지는 않았던 것 같다. 우물 하나 정도는 주어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물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렵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찌 우물을 마음 좋게 내줄 수 있었겠는가?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삭은 거기서 다시 쫓겨나서 더 험한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 그 우물의 이름은 신나이다. 신나의 뜻은 대적이다. 그러니 이 우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삭과 그 무리들이 얼마나 몸부림치고 대항했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삭 일행은 그곳에서 내 팽개에 처졌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파악했을 때 본문을 더 실감나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문학적인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본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우리는 본문이 문학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여기서 문학적이라는 것은 본문의 의도, 이 의도는 발화자의 의도뿐만 아니고 발화자가 설정하는 수화자의 의도도 포함된다. 발화자는 수화자의 요구를 염두에 두면서 글을 쓰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학적이라는 것은 본문의 의도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음을 말한다.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는 어떤 사람도 자기가 말하려는 것을 아무렇게나 늘어놓거나 횡설수설하지는 않는다. 가능하면 자신의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름대로 어떤 순서에 따라서 말도 하고 글도 쓴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예화를 들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대조하기도 하고 비유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한다. 본격적인 문학 작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글에서도 그렇다. 성경 기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경도 문학적으로 쓰여졌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줄거리도 알아야 하겠지만 줄거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 문학적인 특징들도 파악해야 한다. 그 중에서 본문의 구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다른 문학적인 특징들을 찾아보아야 한다. 본문의 문학적인 특징을 파악해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정성스럽게 작품을 만들어서 선물로 보내왔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을 받은 사람은 작품을 살펴본 다음 나를 위해서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었구나 생각하면서 감동할 것이다. 본문의 문학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본문 기자가 정성을 들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학적인 기법들을 사용했다면 그것을 보면서 독자들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로 정성을 들였구나 생각하면서 성경 기자의 정성에 감탄할 것이다. 그랬을 때 본문의 메시지가 더 감동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본문의 문학적인 특징을 밝혀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을 예로 들어보겠다. 1절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2절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3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별로 특이할 것이 없는 본문인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문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시간 1A 제30년 4월 5일에 장소 1B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사건 1C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두 번째, 시간 2절 여호와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장소 3A 갈대아 땅 그발강 가에서 사건 3B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본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건이 두 번씩 반복되고 있다. 왜 같은 말을 반복할까? 이렇듯 동일한 말을 두 번 반복하는 데는 분명히 까닭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보라.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찾아낸 것들을 지금부터 풀어보기로 하겠다. 주의 권능에 사로잡힌 에스겔.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간혹 나 혼자밖에 없구나 하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편을 들어주는 신앙의 동지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둘러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홀로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신앙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살아가면서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편을 들어주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암울한 시대를 어떻게 살았는지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도 바울, 베드로 이들도 우리와 한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편이 되는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비극적인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에스겔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에스겔은 이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사라지던 그 비극적인 시대에 이방인의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주의 능력에 사로잡힌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본문에는 시간에 대한 언급이 두 곳에 나옵니다. 1절과 2절이지요. 먼저 1절 첫 구절을 보십시오. 제30년 4월 5일에 또 2절을 보십시오.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 여러분이 보신 대로 본문에는 시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1절과 2절에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시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런 의미 없이 같은 구절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강조해서 말하려고 할 때 성경은 그 구절을 반복합니다. 시간에 대한 것이 이처럼 두 번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힘주어 말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절을 자세히 살피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30년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본문에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에스겔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에스겔은 그때 30세 정도 되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30세 되면서 정식으로 직무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30세가 되었다는 것은 에스겔이 이제 공적으로 일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30세라고 하는 특정한 나이보다는 에스겔이 일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에라는 말은 에스겔이 일할 나이가 되던 해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온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이제는 너희들이 일할 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헌신할 때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할 나이가 된 에스겔을 부르시듯이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여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마다 무엇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나이를 헤아리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이가 몇인가?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 청년들이여,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하라고 부르십니다. 그 음성이 들립니까? 본문에 정확히 밝혀져 있는 이 30년이라는 숫자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30년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그 해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은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되던 해입니다. 에스겔 자신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지 5년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포로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국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국에 돌아가기를 대망하면서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그곳이 자기가 영구히 살아야 하는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나그네처럼 살아갔을 것입니다. 본문은 에스겔이 이런 포로 생활을 5년째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포로 생활을 5년째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본문을 놓고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로 포로들이라고 본문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의 포로들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뜻밖의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이 세상의 포로들이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포로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포로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이곳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 이곳은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고 나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은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돌아갈 고국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포로들처럼 그렇게 영적인 고향을 그리워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자신을 포로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신앙이 깊어져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될 때입니다. 돌아갈 하늘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될 때부터입니다. 본문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은 몇 년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몇 년째 포로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는 이 구절은 여러분이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게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렇듯 본문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나이인지 그리고 나의 신앙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냉철히 보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2. 장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본문은 우리에게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1절 두 번째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발강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그리고 3절 첫 구절을 보십시오.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본문은 지금 에스겔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 있습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만을 거룩한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외의 지역은 부정한 곳으로 생각합니다. 바벨론 땅, 이곳은 이방의 땅입니다. 에스겔에게 바벨론은 부정한 곳이고 낯설은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포로일 뿐입니다. 바벨론은 그의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결코 바벨론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땅. 그곳은 포로들에게는 언제까지나 부정한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지 바벨론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멀리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슬픈 노래를 우리의 아리랑처럼 불렀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바벨론의 강변에서 그발 강가에서 그 낯설은 이방의 땅에서 예루살렘을 잊지 못해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포로들, 마치 정신대로 끌려간 우리의 할머니들이 낯선 이국 땅에서 불렀던 고국의 산천을 그리워하면서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불렀던 아리랑처럼 이 노래는 한이 맺힌 포로들의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문화와 종교, 습관 등이 전혀 다른 사람들과 그곳에서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이 땅에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아갑니다. 이곳은 우리가 사는 땅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이곳이 언제나 이방입니다. 유다의 포로들에게 바벨론 땅이 이방이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면서 우리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요즘 일고 있는 정부의 사정 활동을 보면서 우리는 이곳이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부적합한 곳인지를 깨닫습니다. 속속들이 밝혀지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는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같은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도 그렇게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은 결코 살기 쉬운 곳이 아닙니다. 금은 돈과 폭력, 정치 세력이 결탁되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 단순히 썩었다고만 말할 수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던 유대인들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욱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기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일하도록 부름받은 곳은 바로 이방의 땅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지만 에스겔은 그곳에서 살아야 했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곳이 에스겔의 사역의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세상이 바로 우리의 일터입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 사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방인의 땅 바벨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애굽 땅에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우리의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바벨론 땅에서도 역시 위대한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동케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또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써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그때까지 하늘이 닫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닫힌 하늘. 하늘이 닫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이 극도로 타락하고 죄악으로 어두워졌음을 말해줍니다. 하늘이 닫힌 시대. 세상 사람들은 열린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밝은 빛줄기 하나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암울한 시대에도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린 하늘을 본 사람들. 아합 시대의 미가야가 하늘을 보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이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환란의 시대를 살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린 하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주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범죄하기에 담대합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지요. 열린 하늘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신동엽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것, 지붕 덮은 쇠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을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 덮은 쇠 항아리.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아침 저녁 내 머리 위 쇠 항아리를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조아리며 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본문도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 썩은 세상을 살면서 누가 하늘을 보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하늘을 보지 못했기에 그토록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거처럼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누구나 열린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기에 담대한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린 하늘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열린 하늘을 보지 못하고, 아니 푸른 하늘이라고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고서 누가 감히 하늘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굳게 결심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열린 하늘을 보고 살아갑니까? 검은 구름 사이로 열린 그 푸른 하늘을 보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십니까?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닫힌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보석으로 장식된 열두 대문, 흘러가는 생명수, 그 양편에 늘어서 있는 무수한 과일 맺는 나무들, 광활한 푸른 초장, 시원한 그늘, 한가로이 논이는 양떼들, 티없이 푸른 하늘.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다니 에스겔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에스겔은 참 마음이 청결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는 것은 비전을 갖고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은 환상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특히 앞날에 대한 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암울한 시대에는 환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크신 선물입니다. 환상과 비전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가망 없는 현재를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어려운 묵시의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그 현실을 환상으로 극복해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이라는 굳은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시대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굳은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전체에 그런 확신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구절이 에스겔에서는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에스겔은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환상 가운데 분명히 보았습니다. 특히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는 그런 나라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에스겔은 반드시 그날이 오리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환상을 보는 사람은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대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상황은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임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소명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시키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여러분만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이방의 땅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시대의 에스겔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고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연구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본문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특별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했습니다. 에스겔은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다른 예언자들보다도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인자야, 인자야 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름을 부르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예언자들도 사랑하시지만 에스겔은 특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무엇보다도 주의 권능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체험을 많이 하고 그 유명한 마른 뼈의 환상도 봅니다. 그리고 특히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영계의 여행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에스겔은 참으로 위대한 영적인 인물입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권능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는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일에 관한 한 언제나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무엇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을 요령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송명희의 시를 생각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본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들은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이 포로된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 거하는 에스겔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치 낯선 땅에 거하는 포로들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을 열어보이시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역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의 에스겔로 삼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제 너희들이 일할 때가 되었다. 세 번째, 풀어쓰기를 하라. 지금까지 본 것처럼 문학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작업의 예로 든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은 매우 짧은 본문인데 나는 이 짧은 본문을 아주 길게 읽어냈다. 그 짧은 본문에 함축된 것을 내 나름대로 풀어낸 것이다. 이러한 풀어내기 작업은 우리 삶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작품을 읽고 헤스카는
매우 의도적이고 상당히 전문적인 작업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풀어내기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풀어내기 또는 풀어쓰기 작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사람들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는 드러난 부분과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다 전달된다. 그런데 드러나는 부분이야 드러나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만 말과 글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으로 가능하다. 사람들 사이의 대화는 상상력을 통해서 상대방이 전달하는 압축된 말을 듣고 글을 읽고 그것을 풀어내는 작업이다.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 앞에서도 확인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름대로 읽어내는 것이 분량면에서는 성경 본문에 문자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니 성경 읽기는 표면에 드러난 것을 읽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풀어내는 작업이다. 표면에 드러나는 것을 읽어내는 것보다 오히려 드러나지 않은 것을 풀어내는 작업이 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풀어내기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서 37장 1절로 3절을 예로 들어보겠다.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본문을 3절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보기로 하자.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골짜기 이곳저곳을 샅샅이 돌아보게 하시고 그 뼈들이 하얗게 바랜 것을 확인케 하신 후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 넓은 죽음의 땅을 샅샅이 살펴본 에스겔이 이 황당한 질문을 받고 무엇이라 대답했을까요? 에스겔은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나 이 짧은 말 속에는 에스겔이 하고 싶은 길고 긴 말이 담겨 있습니다. 주 야훼여 당신만이 아십니다. 당신 외에는 아무도 이 물음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지 이 마른 뼈들이 절망 속에 빠져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저들이 살 소망이 있는 자들인지 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이 이들을 능히 살릴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만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음을 나는 압니다. 주님 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저 마른 뼈들과 같은 내 백성들, 희망 없는 내 백성들, 주의 영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내 백성들을 부디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데려오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저 마른 뼈들이 널려있는 것만을 보여주려고 했다면 저 마른 뼈와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백성 아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만을 내게 보여주려고 했다면 나를 이곳에 데리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묻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릴 수 있지요. 저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할 수 있지요. 내 백성들을 살릴 수 있지요. 하나님 내 백성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여기서는 사정상 풀어쓰기가 충분하게 되지 않았지만 풀어쓰기에는 성경 읽는 사람의 상황과 심경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성경 읽는 사람과 그가 속한 공동체, 그가 사는 사회의 정황과 고백이 담겨야 한다. 성경 읽기는 본문에 담긴 함축적인 의미들을 풀어내는 것인데 여러 가지 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풀어쓰기를 할 때 읽는 사람의 상황이나 심경이 반영되지 않고 그가 사는 시대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삶이 있는 성경 읽기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성경 읽기로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삶이 있는 성경 읽기에서는 이 풀어쓰기가 매우 중요하다. 결국 책 읽기를 포함한 모든 삶 읽기는 풀어내기 또는 풀어쓰기일 수밖에 없고 모든 작업은 그것으로 귀착되며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그 풀어쓰기가 대다수의 성경 공부에서처럼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고백적이며 결단과 실행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성경은 우리 자신의 삶과 결합되어서 온전한 작품이 되는 것이다. 4. 통합적인 작업.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성경 읽기의 세 가지 작업, 즉 꼼꼼하게 읽기, 문학적인 특징 파악하기, 풀어쓰기는 편의상 구별한 것이지 어떤 본문을 읽으면서 이 세 가지 작업을 나누어서 할 수는 없다. 이 세 가지 작업은 풀어쓰기로 통합된다. 꼼꼼하게 읽는 것도 풀어쓰기를 위한 것이고 문학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것도 풀어쓰기를 위한 것이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도 풀어쓰기를 위한 것이다. 책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방법과 도구를 다 활용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모두 다 풀어쓰기를 위해서이다. 책 읽기 작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풀어쓰기인 것이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작업은 본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문학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읽어낸 것들을 풀어쓰기하는 작업이다. 이것을 사무엘상 17장 43절로 47절을 통해서 살펴보자.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44절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본문은 그 유명한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 장면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부분인데 잘 읽어보면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계속 블레셋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그랬을까? 왜 골리앗이라는 이름 대신에 블레셋 사람이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라. 그리고 본문은 블레셋 사람과 다윗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잘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대칭적인 문화 구조를 갖는다. A. 43A.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B. 43B.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C. 43C.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D. 44.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A-45A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B-45B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C-45C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D-46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2.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기서 보는 대로 골리앗의 말에 다윗은 조목조목 반격한다. 그런데 골리앗의 말보다 다윗의 말이 분량이 더 많고 특히 이 부분은 다윗의 말에만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만 보아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 핵심 부분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통쾌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마치 자신들의 말처럼 외쳤을 것이다. 그러니 본문을 읽으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풀어냈을 것이다. 본문을 읽으면서 찾아낸 이런 것들을 엮어서 본문을 풀어내도록 하겠다. 내 나름대로 풀어쓰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다윗의 결심,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47절까지 꼼꼼하게 읽기. 두 번째는 다윗의 결심입니다. 본문은 43절에서 47절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 앞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23절에 한 번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리앗이 골리앗 개인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 모두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 앞에 섰다는 것은 다윗이 온 블레셋 사람들과 겨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이 되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벌여서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블레셋 사람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제 모두가 골리앗과 다윗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버티고 선 그 장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어린 시절에도 나이 들어가는 지금도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넋을 빼놓았습니까? 숨소리마저 죽이게 만드는 그 장면이 우리 눈에 선합니다. 문학적인 구조. 먼저 골리앗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우리는 골리앗과 다윗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골리앗의 말은 43절과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은 45절, 46절,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의 말과 다윗의 말은 형태가 비슷합니다. 43절과 45절, 44절과 46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이 한 말을 하나씩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말보다는 다윗의 말이 한 절 더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승리를 예감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은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죽여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까지도 죽여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하나씩 반박하면서 거기에 한마디를 더 추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우세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골리앗에게 결정타를 먹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능가합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무용을 자랑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말, 이 위대한 연설, 우리 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이 감동적인 말, 3000년을 이어와 지금 이 시간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지면서 가슴에서 시작해서 온몸으로 퍼져가는 짜릿한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이 시간 내가 다윗이 되어 골리앗 앞에 당당히 버티고 서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쳐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풀어쓰기. 다윗은 이토록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성경의 역사가가 왜 그토록 다윗에게 빠져있는지 우리는 이 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위대한 연설,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 페르시아, 헬라, 로마,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의 제3제국, 그 숱한 강대국들 앞에 당당히 버티고 서서 단 한 분만이라도 큰 소리로 외쳐보고 싶었던 그 말, 쏙 시원하게 터뜨려보고 싶었던 바로 그 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슴에 맺혔던 그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린 다윗처럼 갑옷도 입지 않고 감히 상대도 할 수 없는 원시적인 무기를 들고 너희들 앞에 나왔지만 너희들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너희들이 우리를 정복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결코 정복당하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설령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은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이 하나 있다.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막대기에 불과하다. 뻐기지 말아라 이 생명없는 막대기들아. 갑옷과 무기와 방패를 의지하는 이 흑개비 같은 골리앗들아. 이 물맷돌로 너희들을 깨뜨려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야 말 것이다. 이 허황돼 보이는 말. 이것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들어온,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게 한 이스라엘 고유의 경쟁력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고유한 힘, 바로 확실한 야훼 신앙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야훼 신앙,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야훼 사랑, 이것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경쟁력이었습니다. 나가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삶이 있는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삶이 있는 성경 읽기를 해야 하는 까닭은 성경이 삶의 기록이기 때문이고 또 성경을 읽는 작업도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삶이 있는 성경 읽기, 즉 삶 읽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삶이 있는 성경 읽기는 삶의 특성대로 본문을 교리적이거나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성적으로 읽어야 하며 본문에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고 함축된 메시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감추어진 메시지를 나름대로 풀어내야 한다. 이러한 것은 책을 읽을 때뿐만 아니고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삶이 있는 성경 읽기는 당연히 감성적이어야 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것들을 본문에서 찾아내고 그것들을 토대로 추리해서 새로운 것을 밝혀내야 한다. 본문의 문학적인 특징들, 문학적인 구성이나 여러 가지 문학 기법들을 찾아내어서 본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발화자의 의지를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본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또 본문의 문학적인 특징들을 찾아내면서 밝혀진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 풀어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의 현실 삶에서 우러나오는 고백과 결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결국 삶을 위한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한다. 내가 쓴 삶이라는 시로 글을 마치려고 한다. 3. 그곳에도 삶이 있었다. 사람들 무심코 지나쳐온 그곳에도 삶이라는 게 있었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곳은 분명 풍경만은 아니었다. 여기에도 삶이 있다. 사람들 무심코 지나치는 이곳에도 삶이라는 게 있다. 다시 생각해보면 이곳은 분명 풍경만은 아니다. 저곳에도 삶이 있다.
사람들 무심코 지나치는 저곳에도 삶이라는 게 있다. 언제 생각해 보아도 저곳은 분명 풍경만은 아니다.